네,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소식으로 이어갑니다. 지난 정부 당시 4년 동안 27차례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부동산 안정에 몰두했습니다. 그럼에도 집값이 계속 뛰자 상승폭을 낮추는 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. 유덕기 기자입니다.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? 11%라고 알고 있습니다. 2020년 7월,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7년 5월부터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이 11%라고 말합니다. 그런데 당시 KB부동산 통계를 인용한 경실련 계산은 52%였습니다. 부동산원 통계는 직원 300명이 표본주택 3만여 가구의 변동 상황을 조사해 산출하고 민간 통계인 KB부동산은 중개업소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입니다. 각각의 한계가 있지만 업계에선 집값 급등기였던 당시 이례적으로 두 발표의 격차가 너무 커 논란이 일었습니다. 감사원은 통계법상 일주일마다 나오는 확정치만 보고받아야 하는데 사흘간 조사한 중간치를 요구해 전주보다 높으면 낮추라는 압박을 가하다 보니 공공통계가 더 낮아졌다고 봤습니다. 그 결과 2017년 5월 이후 5년 동안 부동산원의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19.5%로 KB부동산 통계 62.2%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. 소득지표의 경우 가계소득이 2017년 2분기 감소로 전환하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버는 취업자 가구의 소득에 새 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소득이 늘어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. 그런데 값이 클수록 불평등이 커지는 소득 5분위 배율의 경우 2018년 이 수치가 6까지 벌어지자 취업자 가중값을 원래처럼 곱하지 않아 불평등 수치를 낮췄다고 감사원은 봤습니다.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나온 경제정책으론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렵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로 보고 진상이 밝혀져야 합니다. SBS 유덕기입니다.